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팔의 국조, 단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. 단페는 네팔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부심의 상징입니다. 이 새는 히말라야 모날로도 알려져 있으며 네팔의 높은 산맥과 숲에서 발견됩니다. 단페는 특히 수컷의 화려한 깃털로 유명합니다. 녹색, 파란색, 보라색, 금색 등 무지개 같은 색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. 반면 암컷은 갈색과 회색을 띤 단아한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단페는 주로 3,000에서 5,000m 고도의 숲과 초원에 서식하며 차분한 성격으로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아갑니다. 단페는 네팔의 전통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새는 네팔의 문양, 예술작품, 그리고 공예품에도 자주 등장합니다. 또한 단페는 네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. 1960년에 단페는 네팔의 국조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는 단페가 단순히 아름다운 새일 뿐 아니라 자연 보호와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. 단페는 네팔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. 네팔에 방문하신다면 단페를 꼭 찾아보세요. 이 아름다운 새를 직접 보면 네팔 자연의 매력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 오늘은 네팔의 국조, 단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